기독교는 분명히 변화에 종교인데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은 훈련을 받지 않아서라고 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는데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것도 역시 훈련을 받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마다 훈련의 필요를 강하게 느껴서 저도 훈련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기도의 훈련을 설교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주기도문을 택했는데 그만 주기도문 강의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으로 보고 오히려 더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훈련의 측면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말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훈련을 무엇으로 받는가? 머리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그리고 입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말과 귀와 머리로는 훈련을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그것으로는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훈련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귀와 머리만으로는 훈련이 되지 않고 된다고 해도 아주 조금 되는데 만일 머리와 귀로 받는 훈련이 훈련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그 경기를 TV 앞에서 보고 관람하고 그리고 분석을 잘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을 차지 않는 사람이 그것으로 축구 선수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대 성악가 노래를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노래를 불러보지 않으면 절대로 노래를 잘 부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발성을 노력을 해봐야 아름다운 목소리를 냅니다. 목을 당기고도 해보고 목을 들고도 해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심지어 누워서도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몸에 힘을 주어서 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피아노를 들게 하고 노래를 시키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을 참 잘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가 가진 실력과 자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지휘자 집사님의 지도력과 대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최고의 피아니스트 음악을 안다고 해서 피아노를 치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출신 애가 뉴욕에서 아주 유망하게 피아노를 전공해서 제가 뉴욕에 집회 갔다가 밥을 한 끼니 사주면서 너는 하루에 피아노를 몇 시간이나 치니? 그랬더니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17시간 정도 친다는 거예요. 나하고 밥 먹으면서도 이러고 앉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나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매일 듣고 산다고 하더라도 설교 훈련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설교가가 되지 못하죠. 난 한국에 누가 최고의 설교가며 누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설교가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제가 저절로 훌륭한 설교가가 되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3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시간이 나면 가능하면 제 설교를 제가 꼭 한 번씩 듣고 분석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도 인생도 훈련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기도에 붙여보자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새벽기도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분의 신학교 시절부터 그분의 조교를 하고 지금도 그분 곁가에서 늘 그분을 돌보고 있는 분이 저하고 친구라서 내가 물어봤어요. 새벽기도 하시니? 새벽기도 안 하신대요. 새벽기도를 안 해도 새벽기도 신학은 세울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주님 가까이 오시는데 잠자다가 주님 맞는 성도 되지 말고
깨어 주님 맞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번 월삭 기도회부터 꼭 나오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최대 관심을 가지게 촉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구별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고 윤리가 그렇고 법이 그렇고 그리고 철학이 그렇습니다. 악이 아니면 선일 것이고 선이 아니면 악이며 악을 알아야 선을 알고 또 선을 알아야 악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신화도 선과 악의 대립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철학과 특별히 종교 철학의 가장 큰 주제는 선과 악의 문제라고 합니다. 선하고 전능하고 전지한 신이 존재하고 그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연 선은 무엇인가요? 악은 무엇인가요? 선과 악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어떤 철학자들은 주장하기를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선과 악은 논리적으로도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선 가장 가까이에 악이 붙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먼저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세상입니다. 과연 악은 어디서 왔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악 앞에서 무능하게 패배해야 하나요? 언제 악이 인간에게 들어왔나요? 우리는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탈무드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내릴 때 온갖 동물들이 다 노아가 지어오는 방주로 들어갔는데 이때 선도 혼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겠다고 허겁지겁 달려오자 노아가 그를 태울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암수 한 쌍이 아니면 태우지 못한다고 하자 선은 숲속으로 돌아가서 짝을 찾아 여기저를 헤매다가 숲속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악을 보고 악과 짝을 맞춰서 방주에 오자 노아가 선과 악을 방주에 태우게 돼서 선과 악은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고개까지 끄덕이며 은혜 받을 걸 못 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무엇인가요? 선이 아니면 악이고 악이 아니면 선인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은 그것 자체가 악이고 그것 자체가 선인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그것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돈을 예로 들어봐요. 돈은 악인가요? 선인가요? 돈처럼 잘 써서 선한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악의 근원도 돈으로부터 나오고 인간의 배도, 살인, 미움, 시기, 질투 다 돈에서 나오니까 또 돈처럼 악한 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힘도 다 그렇습니다. 지혜, 건강, 미모, 인기, 권력 그 칼이 의사의 선에서 사람을 살리고 강도의 선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두 신하를 불러서 한 가지씩 의무를 주었답니다. 너는 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네가 보기에 가장 악한 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지고 가져오느라. 너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그것을 찾아서 반드시 가져와라. 얼마 지난 후에 두 대신이 왔습니다. 전하, 내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가져온 가장 선한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저쪽 변신하가 전하, 내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찾아서 가져온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가져온 것은 같은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혀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가장 좋은 것도 혀고 가장 악한 것도 혀라는 말입니다. 혀는 최고의 악도 될 수 있고 최고의 선도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사랑 자체는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사랑처럼 악하게 악용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근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지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악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지요. 로마 제국 말기에 아주 대조적인 자식을 사랑한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모니카라는 여인이고 그리고 하나는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모니카는 벌써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성 어거스틴을 만든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라는 여자는 몰라도 아그리피나가의 자식이 누군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로마의 10대 박해자 중에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른 바로 네로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둘 다 자식을 무진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 모니카에게 있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돼서 결국 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아그리파나도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왕을 만들려고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자기 남편을 암살까지 하고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아들은 동서고금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됐는데, 더 기가 차고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그 나를 사랑했다는 그 어머니까지 네로는 죽였습니다. 이렇게 사랑도 선을 위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악을 위한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지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선과 악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론 기독교에서도 선과 악의 문제만큼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선한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악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으며 왜 그 악이 이토록 번창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심지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왜 나는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오히려 악에 대한 고통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서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악한 자의 번창함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질문을 했던 자는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끊임없이 묻고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가장 심각한 질문은 뭡니까? 악입니다.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악 때문에 몸부림을 쳐보고 내 속에 자신과 날마다 싸워야 하고 물어야 하고 풀어야 할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통해 증명해 보지요. 구약의 다윗은 40여 편이 넘는 시편을 썼는데 제1편이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으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가 하면 악인을 들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 있다고 1절에 말해놓고 다사 2절과 3절만 빼고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 이야기를 하고 다시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5절에 말하고 마지막 6절에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했으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중에 2절과 3절을 빼고 모든 것 속에 악에 대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바울에게 큰 고통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게 바울의 고통이요, 아픔이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려고 하니까 게으름을 발견하지. 원래 게으른 것이 옳은 줄 알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아예 자기가 게으르다는 사실도 모르는 겁니다. 21절에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전에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딱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했던 고민이요, 바울이 부르짖는 아픔이라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악은 어디에 있든 그것은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속적으로 제일 많이 말하면서도 또 이렇게 삽니다. 내가 하면 스캔들이 되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합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도 이런 잘못된 저울과 잘못된 자를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봐요. 내 속에 있는 큰 악은 내 책임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내 속에 있는 작은 악은 내 책임이니까 제발 남의 악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악을 더 아파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바른 자세 아닌가요?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남을 비난 잘하고 남을 비판 잘하는 그 눈으로 나를 본다면 훨씬 더 나에 대한 아픔이 더 커야 되고 자기에 대한 자기를 저복종시키는 자세가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얘기 안 해, 자기는 불의해, 자기는 사랑도 없어, 자기는 충성도 안 해, 맨날 남 얘기만 해. 악은 네게 있든 내게 있든 동일하게 배제해야 되고 미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악이 번창하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망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도 마지막에는 망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마 제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힘이 많습니다. 원수들은 돈이 많아 보입니다. 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할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때때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처럼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에게는 돈도 없고 나에게는 내 편 드는 사람이 없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하여 저를 위해 주는 사람들마저도 때로 욥을 가장 사랑하면서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새 친구들처럼 그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인데 저에게는 너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간신히 그나마 나를 지키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저를 지켰고 지금도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준 이 놀라운 말씀, 시편 37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니, 악인을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잎이 무성하고 대단했는데요.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눈을 씻고 찾아도 악인이 없어진다고. 아이고, 목사님,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대. 근데 저 사람은요 절대 죽지 않거든. 내가 보니까 유병헌이는 몇 대째 정치인들하고 다 결탁해서 그냥 모든 유병헌 장학생이 온 나라에 가득 쌓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또 심지어 판검사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한 건도 잡는 일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망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다윗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히
특별히 저에게 남겨준 고난의 날의 수많은 교훈 중에 제 육비에 새겨진 가장 위대한 교훈은 너희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언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오늘 잠언으로 보자면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악이 나를 찾아오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나를 찾아올 때 대부분 취하는 자세가 뭡니까? 대개는 첫째는 악에게 굴복해버립니다.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선 독립투사 33인 중에도 일본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본에 돌아서서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었어. 자식 핑계, 또 인정상 어쩔 수 없어, 또는 작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소위 우리 주변의 배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두 번째는 악한 자와 적당히 화해해버리는 겁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무슨 공격한 일도 없고 그분에게 무슨 심리적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경제적 피해를 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 죽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중간에 화해 요청을 하면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화해할 거리도 없으니까 별로 화해할 마음도 있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화해하면 내가 이루어요. 왜? 화해하고 나면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이 날 공격하지 않으면 그걸로 나는 더 승승장구 좋거든. 그래서 또 화해할 의미도 없고 화해할 이유도 없지만 화해시키려는 사람의 그 노력이 가상해서, 그래서 화해 자리를 몇 번 만나서 난 그러면 다시 이제 공격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화해를 하고 난 후에 자기 가랑이 밑으로 나를 지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버려 두니까 또 앉아서 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마 나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자기 목을 다룰 때까지 그 장대를 치우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원수가 사용하는 악한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포를 쏘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총이라도 쏘아도 괜찮거든. 사실은 저 사람이 내게 입힌 그 악한과 내 인생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나는 차라리 여론이라도 영생하고 그래도 내게 있는 옆에 있는 돌멩이라도 하나 던질 수 있어야 옳은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힘을 모으고 또 그 사람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늘 말합니다. 아무리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어도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지 말아요. 차라리 빌어서 먹어요. 아무리 급해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를 절대로 사울의 목을 치지 않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악한 자에 대해서 늘 불평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라도 풀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레미야 4장 14절은 여러분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길로 가지 맙시다. 악한 자 형통함도 부러워하지 맙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악한 자를 죽이려고도 하지 맙시다. 악한 자가 아무리 번창해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불평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나가서 맨날 이웃집에게 얻어 터지고 오면 기뻐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악에게 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이기라고 말했어. 그러면 어떻게 악을 이길까요? 악을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겨야 되고 하나는 소극적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후자부터 취급합니다. 먼저 악을 피해서 이겨야 합니다. 악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에서 가장 고천하고 악한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는 과거에 큰 은혜를 받은 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늘 악을 가까이 하면서 악을 이기는 사람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술집 가까이 하면 반드시 술주정뱅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화투를 안 치고 맨날 화투판 앉아서 구경하던 장로님이 언젠가부터는 완전히 그냥 도박꾼이 됐더구만. 악을 멀리 해야지. 바울이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22절 시작.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이 더 좋아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알면 알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좋. 악은 모를수록 좋다. 반대로 살아요. 악을 많이 알아요. 지혜는 몇 가지도 안 되고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지혜의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미련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나타나?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는 미련한 자는 언제나 정욕이 앞서갑니다. 어린 아이는 악을 잘 모릅니다. 클수록 우리가 악을 더 많이 접하고 악에 대해서 이해라도 하고 악에 대해서 들어서 압니다. 아버지가 어린애 아이 보고 야 우리 화투놀이 할까? 그랬더니 아빠 고스톱 칠까요? 도리 짓고 땅 할까요? 그럼 그 새끼는 애가 아니야. 어린애 보고 말이야 야 그 아빠 술 한잔 갖다 줄래? 그랬더니 아빠 존역화로 갖다 줘요? 꼬냑으로 갖다 줘요? 590만원짜리 랜디뱅크 싱글 말투로 갖다 드릴까요? 1200만원짜리 시바스 이갈 로얄 솔루트로 갖다 줄까요? 나 세상에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까 1억짜리 위스키가 있더라고. 이름이 뭔가 하면 더 맥칼렌 1926년 파인 앤드 레어라는 술이더라고. 내가 지금 말한 술 이름을 알아듣는 사람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하여 어린아이가 돼야죠.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일평생 술집 앞에 안 가본 사람도 많다고. 악으로부터 멀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 됩시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이 악과 싸워야 합니다. 루터가 말이야 교황청 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싸우도록 만들었고 교황청에서 루터하고 그렇게 싸움이 더 유도된 감이 있습니다. 무조건 악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과 싸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싸워야 이길까요? 칼로 이기나요? 지식으로 이기나요? 도덕으로 이기나요? 철학으로 이기나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악과 싸워 악을 이기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힘만으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떤 것으로도 못 이깁니다.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이깁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선으로만 이깁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움을 미움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절대 미움으로는 미움을 못 이깁니다. 오직 미움은 사랑으로만 이깁니다. 한 시골에 수박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저녁마다 애들이 와가지고 수박 서리를 해가거든. 그래서 그냥 속이 상해서 연구를 하다 기가 막힌 연구를 해냈습니다.
거기다 크게 써붙였습니다. 이 수박밭에 수박 한 덩어리 속에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먹다가 죽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렇게 써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수박에 독약이 있는지 몰라서 아무도 안 따가더래. 그래서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야 내 아이디어가 적중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렇게 쓰였더래.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중에 두 통에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또 한 통은 도적이 알고 있습니다. 도적 백 이렇게 써놔서 그래서 그 후에 이 수박 농사꾼은 수박을 한 덩어리도 팔아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의 승리는 모두의 승리가 되거든요. 사랑으로 남편에 대해서 승리했거나 사랑으로 아내에 대해서 승리하면 자기의 승리가 되고 남편의 승리가 되고 아내의 승리가 되고 거기다 또 누구의 승리가 되느냐? 자식의 승리가 됩니다. 부모가 살아있으면 부모에게도 승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만한 문제 가지고요 우습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완전 쑥밭 만들어 버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더 큰 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악한 자가 되어도 안 됩니다. 바리새나 사두개인처럼 세리나 창녀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은근히 악을 참여한 사람들이 구약에 참 많거든요. 족장들 중에도 많고 또 남왕조 부강조의 분열한국시대 왕들 중에 특별히 많습니다. 악을 즐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악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번성해도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92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삶에 주어진 선을 쫓아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말씀으로 알고 다 같이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팔육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의인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사는 날까지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내 속에 있는 적은 악을 내게 있는 큰 악보다 더 아파하고 자신과 싸우는 바울 같은 심령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